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은 이니스프리 에코사이언스 링크스팟 에센스 리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제품은 되게 이미 지금 리뷰, 사진 리뷰라든지 그냥 오픈하는 모습들을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질 않아서 오늘 새로 산 김에 지금 제가 설명 조금 해드리려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써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밑에서 설명 다 보시겠지만, 제가 이거 사용하면서 진짜 단두 가지 빼놓고, 밑에서는 단한 가지고 지금은 한 가지 늘었어요. 단두 가지 빼놓고 정말 너무 만족하는, 뭐, 틈잡을 게 없는 그런 제품인데,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지금 이제 말아서 쓰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까지는 거. 요게 그냥 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한쪽은 약간 흰색이고 한쪽은 이렇게 파란색인데 요 색깔 그대로 묻어나거든요. 이게 바르면서 이렇게 접으면서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얼굴 손에 묻어서 얼굴에 자꾸 붙는 거예요. 그건 좀 불편했고 진짜 아직까지도 이거는 해결을 못했어요. 제가 안쪽에 돌기는 있고 이거는 다시 내용물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공기 유입을 막는 그런 알루미늄 그 용기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넣으면서 그 돌기에 자꾸 내용물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저분해서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이 부분들을 진짜 좀 개선을 정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자, 이제 새 제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고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르게 뭐 증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할 텐데요. 우선은 뭐 저는 요 기본 박스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제품 그 여는 방법이 그림으로도 나와 있어요. 밑에서 이제 제가 가까이서 그 찍은 모습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 요 제품은 그 제주산 찬미역이랑 모자반 성분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피부 방어력을 키워주고요. 에코서트 인증 그린 컴플렉스가 피부를 건강하고 생기게 가꿔주고요. 또 특히 뭐 파라벤부터 뭐 에탄올, 벤조페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6프리, 6프리 처방이고 친환경 소재인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서 인쇄를 했는데다가 저탄소 발색 용기를 사용해서 재활용이 가능해요. 요거는 플라스틱, 요거는 알루미늄이고요. 요거는 코팅되지 않은 박스라서 다시 사용 재사용하기 더 좋은. 원래 코팅된 박스들은 재사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코팅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한 번씩 얼루어에서 그린 그 5월인지 4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린 그 이슈 준비할 때그 프린트가 그냥 그 코팅되지 않은 그런 프린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서 정말 저것도 예쁜데 이게 더 비싼 걸까? 왜 이걸 안 쓸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어요. 이제 처음 사용하실 때에는 제품 이제 용기를 개봉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처음 여시면 이렇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그 연고 사용하듯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져 있어서 쉽게는 안 뜯히거든요. 요거를 지금 아까 제가 방금 열었죠. 요대로 열면 여기 링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요거를 빼시고 그 안에 보시면 약간 이렇게 그 사선으로 요렇게 커팅이 된 잘라져 있는 그런 스트로가 보이고요. 대롱이 보이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여기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딱 돌려주시면, 이제 그 뚫혀서 아까 그 대롱으로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요 끝부분을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다시 안 여셔도 돼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모양도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좁아도 이렇게 열기 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세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쓰고 밑에서는 사진에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저는 정말 그 효과를 너무너무 좋게 봐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냥 우리 보통 연고 보듯이 있잖아요. 그냥 괜찮은 제품인데 이게 텍스처가 이렇게 자꾸 만질수록 이렇게 늘어나요. 처음에 저는 그 광고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그 손가락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전 그거 보고 그게 좋아? 이랬는데 이게 되게 좀 특이하기는 해요. 이게 이제 뭐 탄력을 뭐다 가꿔주는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길게 늘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계속 나고요. 발라보면 지금 뭐 밑에서 이제 바른 모습을 보시겠지만 발라보면 뭐 적당하게 그 에센스처럼 이렇게 바르면 되고요. 저는 사용하기를 눈가랑 입가, 그다음에 이마 같은 데는 한번더 바르고 전체적으로 다시 다 발라주는 그런 식으로 그냥 얼굴 전체에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게 눈으로 보여요. 모공이 올라가고 그 팔자주름이 더 옅어지고 이마에 생겼던 주름이 더 탱탱해지는 느낌이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겠지만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아마 효과를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쓰고 다 좋아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눈으로 봐도 진짜 없어졌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그 팔자주름이 자꾸 생겨서 이렇게 자꾸 웃어서 그런지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용하기 전이랑 사용하기 후 그거를 딱 봤는데 여기가 진짜 딱 접혀있던 게딱 펴지는 거예요. 아마 누구에게나 이렇게 효과가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니까 진짜 그 조금이라도 진짜 링클로 내가 링클 제품 주름 개선 제품 개선 조금이라도 되는 거 보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뭐 3만 3천 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진짜 투자할 만해요. 해서 33,000원으로 효과를 한 통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뭐 진짜 몇십만 원 주고 산 제품도 뭐 진짜 잘 표시 안날 때도 있었잖아요. 저는 모 브랜드에 진짜 그 되게 15만 원인가 하는 크림을 진짜 좀 믿고 썼었는데 뭐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쓰고 나서 그래도 진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긴 있는 거구나라고 다시금 화장품들을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은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댓글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뭐 매개체를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리즈가 너무너무 감동하면서 사용한 제품, 이니스프리 에코사이언스 링클 스팟 에센스 소개해드린 핑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